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평에서 보낸 즐거운 한때를 기억할 겁니다. 지금은 사라진 옛 경춘선을 타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마음껏 쉬고 놀았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았습니다. 가평역 인근에는 옛 경춘선을 기억하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. 과거로 떠나는 여행길에 서울에서 온 부부를 만났습니다. 자갈 철도밭 걸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. 아까 대성역 지나왔잖아. 이제 이런 적 아니잖아. 그럼 지금은 전철에 다니니까. 그러니까. 제 시대 때 여자들이라면 너무 네. 추억이 진짜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더 할 수 없는 아련하다 못해 그냥 막 조금 찡한 곳? 쨍한 곳? 오랜만에 애 엄마하고 한번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려고 일찍 오게 돼서 여기 한 바퀴 돌아. 예나 지금이나 청춘들의 물놀이 풍경은 변함이 없군요. 여기 진짜 그때 우리가 왜 튜브 타고 놀았는지를 알겠다. 그래도 갑자기 팍 들어가지 않으니까는. 아니 그때 나는 왜 그렇게 강이 낮은데 이렇게 우리가 꼭 튜브를 타고 이렇게 둥둥 떠다녔나 그랬더니 튜브를 탈만 했네. 그래도 가슴 높이까지는 왔었잖아 물 높이가. 그러니까 지금 와보니까 그러네. 36년 전 여름 딱 이맘때 두 사람은 물놀이를 왔었다네요. 25, 23 꽃 같은 청춘이었습니다. 처음에 여기 딱 들어섰을 때 옛날 그 느낌은 들더라고. 이 물을 하고 건너편에 이 산 보니까는 그 느낌은 들더라고요. 네, 36년이 맞아요. 됐지만은 그때는 기억이 진짜 나더라고요. 그때는 진짜 뭐 네. 거의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. 부부가 추억 여행을 온 사연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. 5년 전 뇌암과 혈액암 판정을 받았던 남편 정태화 씨. 오랜 투병 끝에 올 1월에 드디어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. 맨 처음에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의사가 살 수 있는 확률이 40%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 파노라마처럼 쫙 그 지나가더라고요. 하루하루 한 시간 뭐 1분 1초가 다 귀하게 느껴지고 예 상대방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제가 젊었을 때 저의 젊은 모습을 옆에서 제일 많이 봐준 사람이에요. 저 젊었을 때 아무리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그걸 모르잖아요. 근데 우리 신랑은 그 사진 하나 촌스러운 사진 하나를 봐도 당신 제일 이뻤었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. 그게 제일 소중하더라고요. 잠깐이잖아요. 튜브 타고 뭐 물장구 치고 그 잠깐이잖아요. 그 잠깐이 영원한 거예요. 그게 나무로 치면 뿌리예요. 그런 우리의 추억, 그 어렸었을 때 그런 뿌리, 그냥 아슬아해요. 아슬한 이 아빠 아팠던 거, 우리 연애했던 거, 애들 낳았던 거. 여기 오니까 그게 다 사그라들어요. 강물에 착 녹아버리는 거 같고. 서로에게 기대온 지난 세월에 감사하고 다시 새롭게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. 강변을 따라 들어선 펜션과 가게들이 오랫동안 안전유원지를 지켰습니다. 오 여기 봐요 여기. 야. 물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. 오. 산이 더 가깝지. 그 사진만 보고 이게 네.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. 찾기가 네. 쉽지가 않잖아요. 네. 큰 뭐 관광지도 아니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 않네. 맞아. 못 찾겠다 하더라고. 아, 그래요. 못 찾아. 들어오는 길을 못 찾는다고 하시더라고. 우리도 나도 그래서 며칠 전에 왔다 그냥 갔어요. 예, 예. 아니 그러니까 나도 우리도 지금 들어오는 길을 못 찾겠잖아. 근데 겨우 찾아온 거 아니야 지금. 맞아요. 그러신 분 되게 많아요. 예, 못 예. 아 길은 모르겠는데 맞은편에 여 산하고 이렇게 물 예, 예. 물세를 보니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여기는 진짜 하나도 안 봤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, 예, 예. 제방이 생기는데
여기 이제 계속 수해가 생기니까. 네, 두 해 전이죠. 그때 비 많이 왔어요. 아, 여기도 수해가 물이 넘치나 보죠? 어, 그때 저희 여기까지 와요? 네, 바로 밑바닥까지. 물이 많은 지역답게 조금만 큰 비가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. 여기가 항상 수해가 생기는 곳이었고 사시는 분들 피해도 가고 아무래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제방이 쌓여가지고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원지 역할을 좀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. 제방 공사가 확정되면서 안전유원지 일대 건물들이 뒤로 물러나거나 철거될 예정입니다. 제 마음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이라도 이곳을 추억하고 싶으면 오면 어쨌든 앞에 있는 산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게끔 그 손님들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